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이런 타이틀 이 제목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제목을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우성 감독이 얘기했던 그 힘의 원동력 그리고 제가 대하사극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젊은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소강국 작지만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민족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속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냥 스케줄이 저희만 조금 한가해서 나왔지 다 다른 분들이 나오셔도 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. 그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민초들 그 백성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면면들을 접하게 됩니다.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또 단결하고 단합하고 그 속에는 물론 이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이 속에서 서로 이 정치를 이어가는 이 속에서도 배려가 있고 또 양보하고 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전개되는데 이게 사실 결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귀수대첩 승리를 이끈다. 사실 보면 뭐 그렇잖아 라는 드라마가 결론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펼쳐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다. 저를 믿어주십시오. 저를 믿어주십시오. 말씀하신 대로 어느덧 여왕의 꿈 이후에 사극은 10년 만에 처음인데 이 강감찬 대본을 보고 아 강감찬을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하랴. 욕심이 맞습니다. 그리고 강감찬을 장군으로만 알고 있었던 TV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 책에서의 그냥 겉으로 알았던 그 분이 문관 출신의 이런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모습 활약상을 보고 아, 이 나이 때에 60, 70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나이 비슷한 내가 해야겠다. 그래서 욕심이 나 승패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